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막상막하 투맨쇼의 김선윤, 정동웅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폭폭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자, 투신권에서 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정동멘토님,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코스닥 좀 조심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아무래도 코스닥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코스닥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시가총액 1000억 미만, 그리고 2000억 미만짜리 좀 중소형 개별주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셨죠? 좀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다음 달 코스닥 실적 시즌 잊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저희 좀 이따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명하게 방향성을 찾기는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듯 싶지만 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오르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형주. 정동현 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천억 미만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까요? 자, 정동 멘토님, 대형주 위주로의 지금 관심은 쏠리지만 기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관들은 계속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7월 1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지금 사실상 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갔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뭐 싸움이 뭐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투신권의 환매 물량에 의해서 기관이 파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면 기관이 의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환매 물량에 의해서 역시나 투신권의 매도가 기관의 매도, 전반적인 매도로 잡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중소형 개별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사실상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이 기관의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관이 매도하는 날수만 보이느냐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에 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권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이러한 전차 군단에 대해서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관권의 매도로 코스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로 잡히는 것이지 사실상 기타 뭐 음식료 오늘 많이 올랐던 증권이나 조선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이 강력하게 코를 외치면서 이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의 주도하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업종별 상승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으셨죠? 오르는 종목, 오르는 업종 잘 보자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경환 효과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르는 게 죄다 민감주예요. 오늘 시장에서. 뭐였죠? 화학주 올랐죠? 철강주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가 올랐고 오늘 조선주가 미쳐 날뛰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가는 건지 좀 이따 살펴드릴 거고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에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을 주는데 일단 민감주가 움직였어요. 민감주가 가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서 가는 시장이 보통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는 안 빠집니다. 지수가 잘 버티고 있어요. 실적은 안 좋아졌는데 지수의 바닥 자체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런 포인트 맞춘다면은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대형주 위주로 3분기 기대감에 따라서 민감주 올라갔듯이 다시 지수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나 오를까요? 저는 무조건 저는 올해 21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가요?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 기대감. 2분기 때 눌렸던 실적 자체를 하반기 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환율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대형주 쪽으로의 3분기 쪽 실적을 좀 같이 보시고 기관들이 사실 투신 매도를 빼면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 매도 자체는 많지 않거든요. 자, 투신 매도 아까 말씀 주셨죠? 개인들이 팔아 제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파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 물량 누가 봤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기관들과 열심히 일하는 외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제발 부탁입니다. 개인이 사는 시장이 지금 아니에요. 누군가 물량을 야금야금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 특히 대형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 쪽에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IT주, 애플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와서 뭐 애플 관련주들이 오르는 듯 싶었지만은 SK하이닉스랑 LG디스플레이와 여타 다른 중소형 애플 관련주들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좀 희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중소형주들 흐름 자체가 과연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전차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이 지금 밀릴 것이다 하고 있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도면 중소형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소형주 사실상 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역시나 대형주 대비해서는 안 좋은 쪽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연이어서 순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이 대만 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대만에 우리나라처럼 뭐 삼성전자 같은 굴지의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대만 시장으로 외국인이 자금을 간 이유가 역시나 배당 정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경환 경제부 총리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고배당 아니면 배당을 조금 더 실시하도록 이런 정부 정책으로 조금 떠미는 그런 식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국내 시장도 이제 각각 기업들이 특히나 대기업
기업들이 이제는 배당을 조금 더 실시할 제반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그리고 롱숏 전략을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각권 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더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반 상황이 마련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과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서서히 대형 쪽으로 몰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중소형 개별주 올라왔을 때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는 모멘텀이 있는 이런 대형주 쪽으로 조금 포트를 옮기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당주 말씀하셨어요. 저도 최근 들어서 배당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 배당주 딱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실 말씀 드려봅니다. 3위는 한국가스공사를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위가 중요하겠죠? 자, 2등은요.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 배당 매력도 굉장히 성향 높고요. 4% 이상의 배당을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는 기업은행입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바닥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세 하단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이 나타나면서 배당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1, 2위 기업은행과 SK텔레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연말에 배당 매력도 같이 플러스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한번 대응해보시고 배당이 높은 만큼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도 우선주도 괜찮아요. 대신에 대형 우선주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얘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가요. 오늘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이 7%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삼성중공업은 6.4% 정도,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4%씩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까요? 이분의 실적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정도 멘토님, 이거 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사실상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괜찮지만 뭐 연말까지 아니면 뭐 1년 이상 가져가는 전략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부터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저도 뭐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삼성중공업으로 뭐 기관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뭐 50만 주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좀 정보를 받기도 했었는데 오늘장 왜 이렇게 조선주가 강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만큼 선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입니다. 작년도 뭐 하반기에 받았던 수주가 본격적으로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조선주가 오늘장 급등세를 펼쳤는데 사실상 이러한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선업종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상 수주에 의해서 주가는 크게 변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안 좋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시세가 나왔는데 만약에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조선주가 오른다면 그거는 단기 시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50% 100%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은 필히 수주량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셨죠? 수주 체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 막 상담 많이 들어오잖아요. 낮에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참으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홀랑 팔아제끼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수급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중공업 보세요.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어요.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거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선주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그게 언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 실적 발표 전후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승을 크게 줬습니다. 내일장, 모레장, 다음 주도 지켜봐야 돼요. 더 이상의 밑으로 더 깨질 가능성 자체는 좀 낮아졌죠? 그렇죠? 그래도 횡보라거나 천천히 상승할 수도 있는 분위기 자체. 왜? 하반기는 기대감이 크니까. 그 포인트 보고.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는데 기관들이 강베팅한다. 그러면 실적 나오더라도 큰 영향 없이 주가는 그냥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가지고 나온 건요. 바로 요겁니다. 건설주예요. 자, 건설주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3분기 뭐 실적 좋게 나오고 3분기 연속 뭐 하반기도 불안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흐름은 괜찮았고 뭐 GS건설이나 대유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꾸준하게 건설주들이 이제 최근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 부양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동현님 건설주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좀 어떤 종목 봐야 되고 아니면 또 건설주는 조금 대응이 좀 너무 늦었는지 궁금한 시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건설주는 대응이 이제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가 뭐 오늘은 GS건설 뭐 4%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대형주 중에 뭐 현대건설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 상승했던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최경환 부총리께서 강력하게 DTI나 아니면은 LTV 같은 이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러한 발언에 의해서 오늘 조금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 말이 나온 게 이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3탕 4탕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마다 건설주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건설주가 이렇게 재탕 3탕한 이러한 조금 오래된 이슈로 오늘장 크게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지금 현재 대형 시장에서 기관이 살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기관에 유보된 자금이나 아니면은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면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오늘까지 환율이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차 군단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항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오랫동안 아니면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큰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러한 전차군단을 매도한 금액을 다른 대형주로 조금 이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 역시나 먹을거리는 없지만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바닥권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기관이 굉장히 큰 물량을 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의 지금 뭐 상황이나 수급에 의해서 오늘장 건설주가 올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포트 비중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건설주를 실는 것은 다소 조금 위험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건설주들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나 엔지니어링은 이제서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것 같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국내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인데 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두 가지만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과 GS건설인데요. 대우건설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대우건설 오늘 1,300원까지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려주면서 얼마에 끝났습니까?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올라가다가 파랗게 보이시죠? 자 그럼 얼마에 끝났죠? 9,8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이 바닥 포인트,
그리고 고점 포인트가 있어요. 두 라인 자체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 라인 안에 들어와 버린다. 평행하게 선 근다 말씀드리죠. 평행하게 하나 만드시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의 어떤 부분이죠? 이 포인트가? 상단이란 거죠. 그렇죠? 고점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나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사셔야 돼요? 언제? 밑에 올 때 여기서 최소한. 자, 대우건설이 이래요. GS건설 봐드릴게요. 그냥 대충 보이죠, 눈에? 대충 보이시죠?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떨어지는 종목들. 그대로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그림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자면은 여기 약간 공간이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자, 공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공간이 있어요. 이 갭을 메운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올라가도 얼마? 4만원 초반대. 그럼 지금 매수해봤자 몇 퍼센트? 2에서 3%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 고점 포인트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구간 때 매수가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두 개의 라인부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좋긴 좋지만 당장 급하게 따라서 사기에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건설주 보셔야 돼요. 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을 가볼게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 삼성물산은 제가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그림을 제가 그리고 싶냐면요. 지금 요 포인트부터 해서, 3월부터 해서 바닥이 좀 나온다 판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이 언제 나올진 아직 잡히진 않았어요. 상승을 한번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부터 상승을 준다면은 요런 그림에서, 그쵸? 여기서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고점 포인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 여기. 여기가 얼마냐면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네,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일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수급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들어와주면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밑에 동그라미 포인트에서 주가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거기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줘야 돼요. 조만간인 것 같긴 해요. 네, 좀 더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머지않았다. 요런 포인트를 항상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키워드로요.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차 바이오 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차 바이오 텍이 제가 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사실 좋게 봐야 될 종목은 아닙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의료 민영화에 수혜주니까. 좋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제 말 맞죠? 그래요. 근데 주식의 주가의 입장에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 민영화의 수혜주로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냥 쏙 들어오죠. 이 말 하니까 왜 차바이오텍이 최근에 올라가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차바이오텍 뭡니까? 차병원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의료 민영화 되면 수혜주로서 그냥 테마성 띄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차바이오텍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미국에 있는 또 병원도 인수를 하겠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으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바이오텍 정동 멘토님, 차바이오텍을 지금 상당히 며칠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해도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더라도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모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병원을 추가적으로 인수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하는가 하면 또 하나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역시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러한 기사 그리고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 뭐 이거를 전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차바이오텍이 상승을 보였었는데 전반적인 뭐 의료 민영화 수혜주다 이렇게 지금 김선진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충분히 오를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뭐 3거래일 동안 뭐 급하게 달려온 부분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제 뿌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급창을 열어놨는데요. 한번 좀 같이 좀 봐드릴게요. 조금 밑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된 이후에 수급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잡혀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잡힙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냥 새파래요. 누가 맨 앞에 빨간 거 잔뜩 있는 게 개인이에요. 개인만 냅다 삽니다. 그렇죠? 딱 인적분할 되자마자 주가 튀어 올라가자마자 기관이 그냥 폭탄 매물을 팍 던져버립니다. 며칠째 던졌죠? 6거래를 던졌어요. 던졌죠? 그렇죠?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언제? 6월 중순이 되면서부터 어떻게요? 기관들이 다시 보자면 천천히 매수를 하면서 20만 주에서 매수가 보였어요. 천천히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시 위로 가서요. 최근 들어 살펴보자면 보세요. 최근에는 또 얼마나 많이 물량을 삽니까? 자, 보이시죠? 기관이죠? 세 번째가 자 계속 사죠? 그렇죠? 계속 사주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몇 주? 잘 안 보이시나요? 자, 64만 주를 기관들이 샀고요. 외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개인은 70만 주가 물량을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기관과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뺏겼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의료민영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서명운동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나쁜 놈이 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좋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병원비 이걸로 뽑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조금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정말 의료민영화 짜증이 나시면 차바이오텍을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막상마카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목표가를 기존 34,000원에서 36,000원으로 손절가를 기존 31,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해 줬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6일 유니크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죠. 다음날 시초가인 6,610원에 2.8%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아시아나 항공 역시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마카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박종형 멘토가 막상마카 투매쇼에서 GM코 종목을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 소리 27.5%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1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나문우 멘토가 독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CJ대한통운이 14.5%로 4위를, 삼성중공업이 7.4%로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8.6%를 기록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64.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59.7%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김지웅 멘토가 24%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AS 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자면 뭐 움직임 별로 없어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6% 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모두투어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이 중에서요,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목표가를 상향시켰죠. 36,000원, 손절가도 33,000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왜 이거 왜 이렇게 좋은가요?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정말 잘 알아요. 이 종목은 제가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부산이랑 포항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추세 하단에서 얘가 안 올라가면 안 된다고. 뭐라 말씀도 드렸습니까? KFX 전투기 사업 미뤄진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갭 메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네, 이거 되게 좋네요. 네, 잘 메꿔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정말 메꿔주고 있습니다. 거의 박스권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이거 정말 좋네요. 네. PD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KFX 사업 자체가 쌍발 엔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수주가 훨씬 더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35,000원 이게 정보적인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쫙 가는 겁니다. 뭐 오늘 또 끝나고 뉴스 나왔던 거 한국항공우주 뭐 나왔습니까? 또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들. 또 다른 뭐 육군 헬기 개발 사업자 협상 대상자 선정. 수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 여러분 밥 먹잖아요. 세금 나가잖아요. 거기 일부분은 이 친구가 다 먹어요. 맞죠, 제 말? 세금 퍼먹어. 에? 세금 퍼먹는 애예요, 얘.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국방비 낭비한다고 뭐라 하십니까? 그래도 나라 지켜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종목. 자, 한국항공우주는요. 지금부터 10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통일되면 하한가 가겠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계속 보유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기능성 음료고요. 두 번째는 카맥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 중국 생수.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죠? 뭔지 아실 거예요. 사실 두 번째 키워드만 검색을 해도 나와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기능성 음료 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에 갖고 나왔어요. 네, 이제 얘기 안 해야겠어요.
뭔지 아시니까, 뻔하게 아시니까.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거 저 비타 500, 삼다수. 알고 계시죠? 굳이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카맥스가 뭐냐? 여러분들 그 립밤 많이 바르시죠? 입에다. 많이 바르실 거예요. 많이 바르시죠? 미국 국민 립밤입니다. 판매율 1위. 그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독점 판매합니다. 네, 오늘 가져온 종목 회사가요. 독점 판매를 합니다. 사실 립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국민 립밤이라니까 조금 인식은 되겠죠? 그리고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간접 광고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KBS 프로그램이나 여타 MBC나 쇼 프로그램들에 PPL 광고를 하더라고요. 얘가.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요. 노랗게 빨갛게 뭔가 깔려있어 바닥들에 들고 다 발라요. 막 간접 광고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맨날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기억하세요? 중국 전문가들 중국 내 식수 90% 장기 복용하면 위험하다. 이게 식수뿐만이 아니라 파는 물까지. 왜요? 식수 받아 먹으니까. 식수 받아 팔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되죠? 국내에서 이 회사랑 농심이랑 롯데칠성이랑 잽싸게 물 팔아가지고, 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다고요. 오늘 뭐겠습니까, 종목? 기억하시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광동제약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광동제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동제약을요, 전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방송 보신 분들은 한 10%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11,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차트를 좀 먼저 좀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밀렸어요. 10,000원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10,000원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10,000원에 선을 한번 긋고요.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TV 가까이 안 오셔도 돼요.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오늘 윗꼬리를 달고서 조금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왔어요. 이거 이제는 언제 팔았냐면은 이때 11,000원에 이때다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네, 노란 네모까지 다 팔아치우고 다시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할만하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수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 외인들이 42,000원 던져서 빠졌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이거 팔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많이 안 팔아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물량 자체를 던져주지 않고 있어요. 약간의 수급 꼬임이 보이는 듯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성수기의 진입입니다. 어떤 성수기요? 지금 비가 오죠? 끝나고 나면은 더워요. 많이 더울 거예요. 음료. 이 회사는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음료를 굉장히 많이 팝니다. 삼다수, 비타오백, 옥수수 수염차, 광동, 헛개수, 헛개차, 그리고 여타 우황총신 등등등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품 중에 만약에 진짜 한 종류의 제품 음료도 마셔본 적이 없다. 정말 구두쇠실 거예요. 네, 구두쇠입니다. 보통은 이 가운데 하나씩은 다 드셔보셨다고요. 특히 남자분들 술 드시고 나서. 더워서 비타오백. 그냥 비타오백 바카스 대신에 막 나가잖아요. 요즘에 임산부도 먹는다 그래서 많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카맥스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다 적진 않았어요, 제가. 이게 원래 사실 뭐 카맥스의 매출 확대 부분도 긍정적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지만은 그냥 호재거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전에 갖고 나왔을 때 제가 주목했던 것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코스피 200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포인트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삼다수 얘기인데 삼다수 판권, 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 1위 업체예요. 네. 1위 제일 많이 팔립니다. 자, 그런데 뭐요? 왜 농심과 롯데칠성에서
그렇게 바쁘게 빨리 생수를 만들었을까요? 백두산 물을 썼다 이러면서 만들고 했잖아요. 어디다 팝니까? 우리나라에 팔아요. 팔기도 하겠지만 뭐 어디 노리고 파는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입니다. 물 이슈돼가지고 또 이슈가 되면서 욕을 먹었던 연예인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지현 씨와 김수현 씨가 한번 된통 혼났습니다. 왜요? 그 백두산을 고유 우리나라 명칭 아니고 중국에서 불리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그 제품이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물 광고를 하는데 탑 모델을 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출액 때 2분기, 3분기 대박이라고요.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가 잡아드리고 목표가 잡아드리자면요. 뭐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가 네, 보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11,500원까지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 보고 손절가는 제가 9,700원까지 항상 타이트하죠. 9,700원까지 딱 잡아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매수해보시고 한번 가져가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윤의 히든카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히든카드 시간을 갖기 전에 역시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는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수익 처리가 되었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AS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들 하기 때문에 뭐 기업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10번 이상을 말했던 게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이제는 AS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테크윙인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대형주 시장 쪽으로의 자금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테크윙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비메모리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나 테크윙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 시초가에 매도 의견을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제외를 시킬 때 항상 팔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나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기업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올해 10월, 11월께 11월까지 조금 가져간다면 충분히 20%에서 30%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제외를 하지만 역시나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홀딩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는 뭐 아세아제지 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형주 시장 쪽으로 가는 분위기 속에 단기에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폭의 마이너스권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판지 업계 이제 해계문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포인트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역시나 아세아제지 뭐 2분기 특히나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쯤이면 실적 모멘텀을 타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0%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하림인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하림은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역시나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는 원재료 곡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닭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분기에 닭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2분기 때 하림을 비롯한 이런 닭고기 업체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게 자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닝 쇼크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대형주로 가는 길목에서 역시나 기관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하림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꾀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림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중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자동차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 세 번째 키워드가 철광석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철강사를 가지고 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중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뭐 이미지 파일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마땅히 쓸 게 없어 중국 국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철강사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의 경기보험, GDP 성장률 이런 경기 성장을 할 때에는 역시나 민감주로 인해서 철강사들이 급등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공급 중국에 의해서 또 한번 공급 과잉이다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는 역시나 반락하는 것이 철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중국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철강사는 이익이 개선될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자동차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미지 파일로는 제가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자동차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왜 철강사의 자동차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들어서 철강사 중에 그런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이익을 내는 기업이 뭐 세아델트 이런 기업이 있는가 반면에 재무 구조에 허덕이면서 피인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동부제철 동국제가 확연하게 실적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동차에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동차 강판에 쓰이는 현대차에 많은 철강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한 반면에 이러한 동부제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는 뭐 건설 그리고 조선 쪽에 쓰이는 후판 이러한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역시나 아직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을 찾는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고 충분히 주가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철광석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철광석 가격과 가격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톤당 좀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2014년 최근 들어서 톤당 뭐 100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2015년에는 더 하락을 하면 10% 이상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은 철강사가 원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기업의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오늘의 종목은 현대제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제철이 포스코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가지고 왔는데 투자 포인트 뭐 첫 번째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려면 제품가가 상승을 하거나 원재료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 키워드에서 보셨듯이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레깅이 존재하긴 하지만 뭐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이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의 하락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현대제철의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철광석 거의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 같은 경우는 뭐 70%인가 30% 정도만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이런 철광석 같은 경우는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달러 결제를 합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철광석 가격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마진 스프레드가 이중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PBR이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역사적 PBR 저점인 PBR 0.6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0.63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PBR로 저가의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빠지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상황 그리고 중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7.5% 예상보다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중국 경기가 상반기 바닥을 찍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이런 철강사 현대제철 분명히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모멘텀이 좋거나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도 감이 된다면 이제는 바닥권을 본격적으로 다지고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습니다. 72,1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매수가는 7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5,2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6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인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도 많은 도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멘토님께서 많은 도움 드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